9번 자기 9번? 응. 오케이 나 그럼 12번 먹을 거야. 얼마야 지금? 프리장에서? 어. 695. 결국 700 깨졌어.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어제 간당간당한 거 보고 아 700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에 깨지겠구나 싶더라. 아 결국 그날이랑 똑같은 거네. 그때 러시아 푸틴이 쳐들어간 날 700 깨져가지고 그때 692인가까지 빠졌잖아. 근데 그때 딱 터치하고 바로 올라왔잖아. 어 터치하고 그냥 그 본장에서는 700이 안 깨졌었어. 그치? 풀장에서 어 맞아. 그러니까 지금도 풀장인 거잖아. 맞아. 어떡할게? 어떡할게? 어떡할 거야? 버텨야지 뭐. 지금 뭐 응? 수익이 지금 보니까는 뭐 3.9%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쩌겠냐? 이런 날이 또 1년 만에 왔네요. 그러니까. 어? 1년 진짜 5개월 동안 5월은 뭐 너무 슬프다. 1년 5개월 동안 우리 뭐 한 거냐? 너무 허무해. 그러니까. 진짜 너무 허무하다. 아 진짜. 근데 지금 이제는 뭔가 대응이라도 하기도 늦은 것 같아 그냥. 근데 나는 이제 진짜 이렇게 된 이상 못 팔아. 난 못 팔겠어. 아, 배 아파서 못 팔겠어. 사실 여기서 뭐 겨우 꼴랑 어? 그 뭐 4% 수익? 얼마야? 뭐 만 몇 불? 지금 이제 보니까는 만 불? 1000불 정도. 어, 만 불? 그거 해서 뭐 할 건데? 그러니까. 어? 다 팔아도 결국에 남는 거 만 불이야? 그리고 세금에다가 어? 수수료에다가 아,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짜증이 나고 어, 못 팔지. 이렇게 된 이상 또 버텨야 되나요? 사실 이제 인고의 시간이 또 다시 왔네 또. 근데 작년에 보니까는 딱 2021년 5월 19일 그 작년 있잖아 테슬라가 2021년에 저점이 540인가 그래. 갔었잖아. 그 딱 1년 전이야. 1년 아, 전, 19일이야 그게? 어, 오늘 1년 전 오늘 딱 저점 오, 찍고 오, 테슬라가 쭉 올라갔어. 그래? 아. 오늘 딱 1년 전이야. 오늘도 이게 저점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딱 저점이었으면 좋겠어. 그랬구나. 우리 작년에 5월에 힘들긴 했어. 어, 작년 1년 전 영상 봐봐. 우리 마이너스 어. 5천만 원 찍힌 상태에서 그날도 우리 라이브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그치. 했더라고 그날. 아 그때? 어 그날 같이 했더라고. 작년 5월 19일 테슬라가 그때 우리가 항상 같이 했나 방송을? 아니 그러진 않았어. 아니지. 최저점 찍은 날 어, 우리 방송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고 있었더라고. 어쨌든 1년이 지났는데 환율이 올랐고 어쨌든 뭐 우리 단가는 깨지 않았잖아.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국은 지금 뭐야 한창 포함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수익이니까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1억이 나. 여기서마저 지금 무한 긍정회로 돌리는 거냐? 어떡하냐 그러면 뭐 안 팔 건데. 어, 어이가 없어. 그럼 5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응? 뭐지? 그냥 신입사원들 연봉이야. 그 이상이지. 저 신입사원 연봉만큼 벌었네요. 술이라 생각해. 나 이거 지금 술이라 생각하고 먹고 있어.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이번 위기를 한번 잘 타파해보자. 네, 조금 뭐 잘 타파해보고 뭐 잊고 살다 보면은 뭐 올라가지 않겠냐? 다행이다 근데.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거든. 마음을 딱 잡았거든. 여기서는 못 팔겠다. 어, 여기서는 진짜 팔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난 못 팔겠다 그랬거든. 그래 내가 너한테 살짝 아까 운을 띄워봤을 때 너도 여기서 팔아도 별로 의미가 없겠어. 너가 그랬잖아. 그래서 아 다행이다. 두 분은 이심동체네요. 잘 존버 해보자. 진짜 이놈의 존버 인생. 이랬는데 또 한 막 800 가가지고 막 1억 넘으면 또 팔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지? 몰라 이제는 이제 600 초반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차이까지 포함하면은 600 초반 뭐 한 600 정도 돼야지 진짜 계좌 마이너스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야. 안 갈 거야.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. 어,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계좌 보려면 600이 깨져야지 우리가 마이너스야. 환차이 때문에. 그래. 어, 어쨌든 그날까지.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뭐 오르고 수익 중이었으면 우리 안 팔았을 거 아니야? 그치? 팔 생각도 안 했겠지? 그냥 진짜 그냥 또다시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자. 어, 어 뭐 내일 어쨌든 오늘 내가 방송할 건데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평단보다 밑에 뭐 떨어져 있고 그래도 막 우려하지 말고 막 화내지 아, 말고 어. 어, 뭐 내가 뭐 화내냐? 그럼 그러지 말고 알았지? 어이가 없네. 뭐 내가 화냈냐? 알았어. 술이다 생각해.
요즘에 사람들이 다 자꾸 우는 것 같대. 눈물이 촉촉하게 있는 것 같대. 좀 안이감도 좀 있는 마셔봐. 네, 뭐 어떻게 되는